사건은 삼녀 시내가 잠시 전라도 순천으로 이사를 갔던 1962년에 벌어집니다. 이참에는 왜 이리도 힘든가 해. 둘째 딸 순님이 아래로 들어선 셋째, 바로 문제의 그 아기입니다. 임신 5개월째 갑자기 하혈을 하자 삼녀 씨는 한약방을 찾았는데 참 요상하단 말이오. 나가 보기엔 임신한 것이 아닌 것 같은디? 뭐시오? 아따, 아저씨는 이 남산만한 배가 안 보인단 말이오? 병원에서도 틀림없는 임신이라는디 시방 뭔 소리를 한단가요? 아이, 그라모. 내 약을 몇 접 지어줄 텐께 어디 한번 먹어보더라고. 근데 절대 이게 아니다 그래요. 예, 병원에서는 얘기라 그러는데 한약방 아저씨는 진맥에 뭐 얘기 아니다 그래. 무슨 뭐냐 그런 게 뭐 딴 것이 뱃속에 일어난다 그래. 그래서 약을 다섯 접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쥐어다 먹고 좀 깔아앉으면은 또 오고 병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섯 접 먹어도 뭐 깔아앉으면 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더. 그러다가 마침내 임신 7개월째 일이 터진 겁니다. 아이고, 왜 그런다냐, 신님 어메? 아이고, 어쩌면 그런디야? 병준 언니, 배가 아파 죽겠구만. 예? 아기가 나올라 가나? 무엇이요? 아이고, 아이고, 이 빚은 뭐래? 이 빚은 뭐래?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노? 예? 아이고, 신님 어메, 정신 차리거라.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유, 좀만 참거라. 아유, 스님 어메. 아이고, 뭔 일이다요? 근께 30분 안에 수술을 안 하면이라 애 엄마가 죽는다는 것만이라. 아니, 뭐시오? 피를 그냥 그가서도 그냥 그 그냥 수술실에 올라갔는데 더 그냥 쏟아지는 거 그냥 수술실에서. 그러니 의사가 내가 이렇게 하면 보니 의사가 뒤로 이렇게 물집이 물러나더라고. 물러나. 그래서는 이제 나는 죽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휴,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네. 네. 애기는 의사 선생님. 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애기는 죽었지라. 애기요? 아, 이삼녀 씨. 이삼녀 씨 뱃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아요? 에? 간호. 예. 삼녀 씨와 남편이 본 것. 그것은 분명히 개구리 알이었습니다. 포도알을 이제 까는 것 같이 이렇게 멀렁멀렁해. 색깔은 왜 하얗고. 색깔이 푸르스름 푸르푸르하고 그랬어.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게 물 잘못 먹어서 그렇다 한다니까는. 물 잘못 먹어서 그런다게. 개구리가 이제 짝짓기 물을 먹었다 그러더라니까. 의사 선생님 말은. 그런 게 그 물을 잘못 먹으면 재수가 없으면 그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인 줄 알았지. 누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개구리가 짝짓기 한 물? 그러고 보니 삼녀 씨에게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아기를 갖기 직전 언니 집에 있는 김제에 놀러 갔다가 무심코 시냇물을 마셨는데 바로 그곳에 개구리가 우글댔던 것입니다. 죽고 나서 좀 후회했겠네요. 그렇죠. 많이 후회했죠. 어떻게요? 아니 이제 물을 어른들이 그러 먹지 말아야 했는데 손으로 젖어서 먹어야 했는데 바가지가 떠서 먹은 것이 그것이 좀 어른들 말을 안 들었다 그 생각도 하고 이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런 생각도 나고. 그들은 생긴 내가 냉수도 안 먹어요. 아, 약수물도 안 먹어? 약수물도 안 먹고. 아, 그리고 약수물 떠다 먹고 그래도 난 생긴 약수물 안 들어갔어요, 저기. 아, 그래서 먹고요? 꼭 보릿잔물, 수돗물로 끓여 먹었지. 아,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 끓여 먹어요, 우리는. 기가 막혀 죽겠네. 어머, 깨구리야, 사실이야? 글쎄요? 네.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럴 수도? 네. 같이 있던 영철 엄마를 통해 온 동네로 퍼져나간 소문. 졸지에 개구리 엄마가 돼버린 삼녀 씨는 부끄러워서 한동안 외출도 안 했다는데
삼녀 씨의 가족들 역시 놀림감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지 소문가 이제 퍼져 갖고는 우리 그 딸보로 막 개구리 언니라고 소문 낸 거요. 우리 큰 딸보로 개구리 언니라고. 그래갖고 그러고 학교 다니면서 개구리 언니 개구리 언니 창피스러 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 때문에 나도 엄망도 많이 들었어. 왜 엄마는 그런 소리 해가지고 할머니들이고 걸려 먹혔냐고. 결국 도망치듯 순천을 떠났다는 삼녀 씨. 그런데 도대체 이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산부인과 의사가 개구리 알이라고 했다니 말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제작진은 삼녀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바로 그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더듬어 찾아간 전라남도 순천시 동해동의 서울병원. 그러나 병원이 있던 그 자리에는 식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67년 5월 13일 날 본인이 폐업을 냈습니다. 자진폐업을 예. 했습니다. 62년도에 서울병원은 1967년에 자진 폐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의사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이곳에 오래 살았다는 주민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원장님 돌아가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디에서 다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국립 끝에 제작진은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개구리 알을 낳을 수가 없죠. 할머니.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개구리 아니면? 개구리 알을 낳았을 리 없다는 의사. 의아해하는 삼녀 씨. 결국 산부인과용 자료 슬라이드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예, 예, 이쪽 것이 더 비슷해요. 제 짝법보다. 삼녀 씨가 가리킨 건 그것은 포상기태라는 일종의 이상 임신이었습니다. 포도알 모양의 종양 덩어리인 포상기태는 삼녀 씨가 개구리 알로 착각할 만큼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포상기태 임신이 생기는 건 이제 되게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모의 나이가 뭐 많이 증가돼 있다든지 또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뭐 쌍태아를 분만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증가할 수 있지만요. 시냇물을 먹어서 증가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개구리알을 했을까요? 아, 그 병원에서 왜 개구리알이라고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못 알아들으셨죠? 많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왜 그냥 마냥 그렇게 했냐 나는 그거요. 우리 용어를 써서 얘기를 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오히려 더 말만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그 당시에는 많이 그런 얘기가 네.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개운하고 좋죠. 네. 개구리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녀 씨는 35년간 간직했던 마음의 짐을 벗게 됩니다. 가족들 역시 개구리 가족이란 누명을 벗게 됐고 말입니다. 순박했던 옛 시절이 남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 그때가 새삼 그리워지는 것은 웬일일까요?